우리가 살면서 어느 부모든지 자식에게 집착을 안 가질 수 없는 게 부모와 자식의 그 사이에서는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그 서로의 그 고리를 떼려야 뗄수 없는 제일 가까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관심과 집착 사이에서 부모님이 집착은 안 하더라도 관심은 어디까지 가지게 되는 것인지 이 관심과 집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. 집착은 이게 욕심이죠. 욕심의 선을 놓으면 됩니다. 우리 욕심이 들어갈 때 집착이 되는 거예요. 관심이라는 것은 요구에서 좀 벗어납니다. 그러면 집착은 이제 욕심이라고 할때 이거는 무조건 정리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욕심은 화를 불러. 절대적으로 이 대자연의 근본 원리야. 욕심은 화를 부른다 이 말이야. 그러니까 이것은 집착은 내가 놓아야만 된다. 안 놓는다면 이거는 뭔가 병자다 지금 환자야. 이 때문에 이건 고쳐야 돼. 고쳐서라도 놔야 돼. 그래야지 내 자식도 살고 나도 살아. 내 형제도 살고 나도 살고. 집착의 고리는 무조건 놔야만. 서로가 사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야. 고리를 못 꽂고 있으면 안 된다. 이게 집착은 고리입니다. 꽉 묶여가 아무 일도 못해. 안 풀려. 이거는 병이야, 병.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는 놓게끔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된다. 이거고. 관심이라는 것은 어디가 한계냐를 봐야 됩니다. 관심이라는 것. 관심은 어릴 때 다르고 어른 때 다릅니다. 어릴 때는 자기가 자기 제어를 못하니까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, 커가지고는 지켜보는 것이 관심이 돼야 됩니다.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.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냐? 자기가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뭐가 딱 부딪히면 내한테 의논하러 와. 이럴 때 의논을 같이 받아주는 것이 관심입니다. 의논하기 전에 내가 나서면 안 된다. 이것이 이제 관심의 기준에 내가 접해야 되는 기준입니다. 우리 자식이 21세까지 성장을 했다면 21세부터는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되는 게 관심입니다. 21세 안에는 내가 이끌어줘야 하고, 21세 후에는 자기가 하는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앞으로 해줄 것인가, 이런 걸 가만히 지켜보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손을 대주는 겁니다. 순서가 있어요, 이게. 그래서 이제 교육 공부에 보면은 우리가 그 본문 해놓은데 잘 나와가 있을 거예요. 우리가 21세까지는, 그러니까 10대 교육이죠. 10대 교육. 10대는 마음껏 뭔가를 흡수하는 시간입니다. 모든 정보를 흡수를 해. 그러니까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. 아주 뭐든지 흡수를 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기본은 배우게 돼가 있습니다. 근데 10대, 20대가 교육기간이라 그랬죠. 그죠? 그럼 20대에 들어갔고 21세가 되면 어른인데, 그럼 어른은 지 하도록 놔둬야 되는데, 어떻게 이게 교육이냐? 21세가 되면 30세까지, 21세부터 30세까지는 잘못된 버릇이 있다면 이것을 바르게 잡는 교육 시간입니다. 어릴 때 성장을 하면서 모든 게 흡수를 하는데, 이렇게 좀더 흡수하게끔 이렇게 잘해주다 보면, 버릇도 잘못된 게 있고, 습관도 잘못된 게 있고, 이런 것들이 아직 안 걸러진 겁니다. 섞여 있어, 이게. 이걸 갖고 사회 나가면 큰일 나. 그래서 10대, 20대는 교육의 시간인데, 10대에는 흡수 기간이고, 20대에는 잘못된 거를 전부 다 바르게 잡아 나가는 교육이다, 이거지. 그렇게 해서 30이 딱 돼가지고, 이게 바르게 다 티를 잡고 나면, 이제 잡는 법들은 이 본문 속에 많이 있고 앞으로도 또 가르치겠지만, 이 바르게 딱 잡고 나면 30대, 40대는 아주 내가 펼친다. 사회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든지 접하면서 좀더 흡수를 하고, 이제 사회를 전부 다 이제 같이 내가 살아나갈 준비를 하고, 그게 필요한 걸 얻기도 하고, 사람도 얻기도 하고, 막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쓸어 앉는 겁니다.
쓸어 안고 나면 이것이 쓸어 안은 것이 뭐를 하는 것이냐? 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든지 갖추고 있는 것이다. 30대, 40대는 네 인생이 아니에요.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뭐든지 지금 인생을 살 재료를 갖추고 있는 거야. 인연들도 전부 다 만나고, 경제도 가지고, 모든 지식도 가지고, 전부 다 안 보던 사회에 전부 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경험을 해가지고,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50대가 딱 된다. 이게 이제 젊음입니다. 그래서 젊을 때 30, 40대에는 아무리 잘해도 칭찬은 받을지언정 존경은 받을 수가 없다. 이게 대자연의 원리법입니다. 존경은 절대 못 받아. 네 인생을 살 때 존경받지 네가 가지는 때 존경을 하는 법은 없어. 이게 30, 40대예요. 이게 젊음이라. 전부 다 네가 가지고 흡수하고 가지고 나면 이 가진 걸 갖고 네 인생을 살 때가 온다. 이것이 50대예요. 지천명인 50대. 네 인생은 50부터 사는 거야. 이 원리를 모르고 50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나이 들어가면 뭐 하겠노. 인생을 포기했다는 소리. 인생도 안 살아보고. 큰일 나는 겁니다. 그래서 50대가 딱 되면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이냐? 뜻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. 보람 있는 일. 이것이 내 인생을 사는 거야. 이것이 가늠의 삶이고. 요것이 50대가 되면은 이제 50부터 너 인생은 50부터니라 하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 네가 사는 것이 네 업을 소멸할 수도 있고 네 죄를 소멸할 수 있다. 이 전생의 죄를 이제부터 남한테 필요한 삶을 살아서 인생의 업을 소멸하는 겁니다. 기운이 큰 사람은 지적인 행을 해야 하고 기운이 작은 사람은 단순한 행을 해도 되고 기운이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행을 해야만 네 업이 소멸돼.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아주 열심히 살고 가면 이제 육신을 탁 이래 분리해갖고 내가 가면 신의 세계에서 내 자리를 이제 가는 겁니다. 그게 천신이 되느냐 잡신이 되느냐야 이게. 남한테 필요한 행동을 하고 남한테 참 득되게 사는 사람은 간음이 될 것이고 간음 반열에 올라서 천신이 될 것이고 내 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잡신이 되어서 떠드는 구신이 될 것이고 더욱 지적으로 큰 행을 낸 사람은 더 높은 천신이 될 것이고 그거 차이예요. 이게 대신들이야. 이제 우리가 공부라는 것, 공부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아까 지금 집착과 관심이라는 것을 바르게 알고 관심은 절대로 내가 앞서면 안 됩니다. 여기 근본이야. 관심은 내가 앞서는 게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. 지켜보고 있다가 지가 노력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내한테 물으러 올 때 이때 내가 같이 의논해주고 상의해주고 받침을 해주는 게 그게 관심입니다. 요래야 바르게 잡아나가. 내가 간섭을 하면 인자부터 네 일을 방해하는 자가 돼. 부모가 자식 일을 방해한다. 자식이 성장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모가 방해를 하면 안 돼. 지가 가는 길을 지켜볼 줄 알아야 되고 지가 어려워서 돌아올 때는 같이 의논해줘서 도움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 거라. 이해가 돼요? 네.